대장암 위험을 42%나 낮추고 당뇨 위험을 20%까지 낮출 수 있는 이 음식, 또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한 이 음식, 정말 몸에 좋은 식품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시마가 대장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관련된 연구 두편 소개해 드리고요. 그와 함께 다시마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오늘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영상 보시고 나서요, 다시마 활용법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 유럽 영양학 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자, 국내 연구진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국내 암센터 연구진입니다. 국내 대장암 환자 923명과 그 다음에 건강한 대족은 184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조류 섭취가 이 대장암 발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더니요,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이 이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서 대장암 위험률을요, 35%까지 낮췄고요. 특히나 다시마는 42%를 낮췄고 미역은 18%를 낮췄습니다. 정말 이 다시마의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능력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문은요, 해양의약품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미국 일리노이대와 고려대의 공동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였습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당류들을 수집해가지고요, 각 당류의 효능을 검사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6가지 당류 중에서요, 대장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당류,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수갈락토스라고 하는 성분이었습니다. 이 대장암 세포에 AHG를 투여해봤더니 암세포의 생존력과 이 암세포의 성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해조류들, 특히나 그중에서 다시마는요, 정말 좋은, 이 대장암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다시마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제가 이제 마그네슘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면서 이 다시마 얘기를 드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뭐 견과류 말씀하시고 뭐 또는 뭐 바나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사실 견과류에는 많이 들어있는 게 맞고요. 바나나는 별로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견과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단연코 1등!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다시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시마를, 물론 대장암 위험에도 도움이 되지만 더 좋은 것은요, 바로 이 마그네슘 보충에 정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근육이완에 도움이 되면서 또 스트레스 관리에도 정말 좋은 것이 바로 이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집에서 다시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드실 텐데요. 자, 다시마를 자신만의 활용법, 어떻게 먹으면 도움이 되더라, 어떻게 먹는 게 좋더라, 이런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다시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마 적당량 준비해 주시고요. 물에다가 좀 담가 놓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꺼내 보면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늘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다시마 우린물 속에 이미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을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믹서에 갈기 전에 같이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마 우린물 속에도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찌개나 국을 끓이실 때 육수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품기를 통해서 거품을 좀 내주시면 식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품을 좀 내봤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간장 1.5스푼, 식초 1스푼, 그리고 미리 다져놓은 양파, 그리고 파를 좀 썰어놔서 그것을 함께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1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위해서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깨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양념장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을 밥 위에다가 일단 거품 낸이 다시마 액을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양념장을 조금씩 둘러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자, 맛이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밥이 현미밥인데요. 굉장히 건강한 식감이 나옵니다. 먹어보니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정말 새콤달콤한 양념장과 함께 다시마의 그 식감이 느껴지고 현미밥의 오돌도돌한 식감이 느껴지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장암 위험을 42%까지 낮출 수 있는 식품, 다시마, 또 정말 마그네슘 풍부한 식품,
또 당뇨 위험을 20%까지 낮추는 식품, 변비를 줄이는 식품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함께 또 먹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댓글로 다시마 활용법 많이 써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 잘 보신 분들 다시마 잘 드셔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